입니다. 노래 듣고도 광고 듣고 오는 사이에 두 분에 대한 목격담과 제보가 아주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요. 우선 지금 함께해주고 계시는 시네타운 가족들이 아주 재미있는 평을 보내주고 계세요. 김은지 씨는 재용 씨 아빠 직장 따라와서 모든 게 신기한 어린아이 같아요. 헤드셋을 썼다 벗었다 네. 썼다 벗었다. 사실 일부에서는 헤드셋이 들리지가 않았었는데 네. 계속 왜 쓰고 계셨던 거예요? 긴장돼서 좀 작게 들으려고 말들을 제 목소리가 계속 쓰고 컸나요? 그렇군요. 또 5387님은 평소에 소프트뱅크 유니폼 많이 입으시던데 그 팀 네. 팬이신가요? 아니면 이대호 씨 팬이신가요? 보내셨어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네. 처음으로 일본 여행을 갔던 곳이 후쿠오카였어요. 후쿠오카 여행을 갔는데 네. 옷이 다 땀 냄새가 나서 옷을 하나 사야겠다 했는데 그 네. 옷이 좀 시원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기념품도 될 것 같고 기념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운동을 잘 못하고 네. 잘 막 매니아적으로 챙겨보는 친구도 아니고 정말 잘 몰라요. 친구들이 무시할 정도로. 근데 네. 그래서 옷을 사고 이 팀에 이대호 선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대호 선수의 팬인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네. 네, 뭐 그래도 뭐 어쨌든 사연은 어찌됐든 훈훈하게 그냥 이대호 씨 팬으로 네네. 앞으로 계속 응원을 해주실 거잖아요. 정말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다. 또 네. 0888님 우리 안재영 배우께서 같이 사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재영 배우님 작년 제천 국제음악영화제에서 했던 디렉터스 컷 신인상 받으실 때 봤었습니다. 저는 제천영화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부끄러워서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다른 분들이 전도연 배우님, 황정민 배우님을 볼 때 저는 안재홍 배우님만을 바라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가오시지 그러셨어요. 저도 옆자리에 네. 앉아 있었는데. 아, 그래요? 이때 뷔페라서 저희가. 드시는데 바빴나요? 네, 너무 많이 먹는다고. 또 황민호님은 친구가 정봉영이랑 정말 닮았는데요. 술자리에서 어떤 분이 사인을 부탁해서 얼떨결에 사인도 해주고 사장님이 그 사인을 벽에 걸기까지 해버렸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남양주 제이호프집에 걸린 사인은 안 배우님 것은 아닌 것을 여기서 밝힙니다. 또 이윤성님은요. 응팔에서 별밤에 사연 보내서 양배추 인형 받았었는데 재홍 씨 데뷔 전에 실제로 라디오에 사연 보낸 적 있어요? 있으신가요? 저는 중학교 때 엽서를 네. 많이 써서 막 보냈던 것 같아요. 정봉이처럼 그렇게 예쁘게는 못하고 또박또박 써서 보냈는데 한 번도 제 사연을 읽어주신 적이 없었어요. 네. 어느 프로에 편지를 보내셨었죠? 그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밤 10시 정도에 하는 네. 사연은 어떤 사연인지 기억나세요? 아, 기억이 잘 안 나요. 좀 지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뽑혔던 걸로. 네. 앞으로는 저희 시네타운에 좀 보내주시면 네. 제가 신청곡이랑 이런 걸 다 틀어드릴 텐데. 네, 요즘에도 엽서도 받나요? 그럼요. 엽서도 받고 저는 그런 약간 아날로그적인 거 정말 좋아요. 아, 네. 네. 아니면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게시판으로 오셔도 되고요. 네. 근데 안 보내실 거죠? 보내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족구왕 이후에 충무로에서 정말 가장 바쁜 배우 중 한 명이 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정말 아닙니다. 과언이 아닙니다. 실감을 좀 하십니까? 아, 뭐 그렇게 바쁘지 않고요. 근데 뭐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알아보시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서 감사하고 네. 네, 아직까지는 좀 얼떨떨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감독님은 같이 좀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 못 본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니신가요? 뭐 예전에 많이 안 바쁠 때도 그렇게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만나면 되게 편하고 한데 뭐 재홍이도 그렇고 특히 저도 그렇고 이렇게 되게 살가운 성격은 아니었어가지고 네. 근데 뭐 그 전보다 많이 바뀐 거는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안재영 배우 예, 사인 좀 받아달라거나 뭐 진짜로 친한 거 맞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이제
되니까 이제 네. 아 재영이가 많이 인기 많아졌구나 실감. 뿌듯하시겠어요. 네, 굉장히 뿌듯하죠. 함께한 배우가 또 좋은 결과가 또 있어서. 네네. 재영 씨는 요즘 작품 막 여러 가지 러브콜이 많이 들어올 텐데 혹시 전과 후가 많이 바뀐 게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대로입니다. 아, 그대로인가요? 응답하라 1988에 나오시게 된 계기가 네. 혹시 뭐 있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출연하신 건지. 신원호 감독님께서 족구왕을 보시고 네. 오디션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연락을 주셔서 가서 감사하게도 오디션을 봤었죠. 네. 처음엔 사실 비중이 큰 편은 아니었었어요. 응팔에서 네네. 점점 비중이 늘어나서 정말 봉불리가 됐는데 뭐 약간 처음에 서운하다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사실 서운하진 않았어요. 네. 잠깐 나와도 저는 뭐랄까 좀 정봉이의 상황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혼자 주로 혼자 있는 장면이 되게 많아요. 그쵸? 혼자 방에 있거나 오락실에 있거나 네. 이런 장면이 많았는데. 그래서 하면서도 너무 재밌어서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은 사실 없었어요. 육수생으로 나오는 역할이었잖아요. 네. 육수생을 위해서 혹시 뭐 캐릭터를 위해서 따로 어떤 걸 준비했다든지 공부를 했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캐릭터 공부? 따로 준비했다기보다는 야외 활동을 안 하는 캐릭터니까 네. 좀 살도 좀 하였으면 좋겠고 좀 살집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뭐 그랬고 살을 좀 찌었고 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쉽게 빠지는 성격이다 보니 그 순간 집중력이 굉장한 친구겠구나 해서 네, 눈에 힘을 많이 줬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저희 그 화요일마다 음운기 감독님 만나면서 네네. 진짜 청취자분들이 많은 반응 보내주신 많은 반응이 정봉이 말투 같아요였어요. 네 맞아요 사실. 네 궁금해요 말투를 어떻게 준비한 건지. 음운기 감독님을 벤치마킹한 부분도 있어요. 아 진짜. 네. 아 정말로. 진짜요? 여러 분들을 제가 조금씩 이렇게. 모아봐야지 했었는데 네. 그중에 우문기 감독님이 좀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유독 이상하게 하면 안재홍 목소리인 줄 알았다고 전 이해 못했었는데 안재홍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특징을 보고 있는지 궁금해요. 안재홍 배우는 그 우문기 감독님이 굉장히 재밌고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갑자기 궁금한 때가 있어요. 그 속을 짐작할 수 없을 느낌이랄까? 그 네. 굉장히 투명한 것 같은데 안 보이고 네. 이럴 때가 있어서 그렇죠. 뭔가 숨기는 네. 건 아닌데 네. 허허허 하는데 진짜 천재적인 면이 보이고 네. 그럴 때가 좀 흥미로워서 그 점을 어떻게 막 할까 생각만 해봤었어요. 그래서 말투까지 이렇게. 네. 평소에 제 얼굴도 많이 탐내더라고요. 너무 무리수 두시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 아니, 어떤 맞아요. 얼굴을요? 항상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어떤 얼굴을 탐을 내는 거죠? 제 감독님? 얼굴 자체를. 생김새를요? 네, 그렇죠. 수달 같이 생겨서. 네. 네. 되게 좀 제가 좋아하는 얼굴입니다. 아 정말요? 안재영 네. 배우도 굉장히 수달스럽게 생겼어요. 네, 네 귀염겨, 그렇죠, 감독님? 네. 아닌가요? 네. 수달을 좋아해서. 아 그래요? 네. 수달을 왜 좋아하시죠? 그냥 수달이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아 해달도 좋아하고. 아 저는 팬더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재영 씨. 네. 그 저희 시네타운 가족들이 그 정봉이 말투를 굉장히 듣고 싶어하는데 혹시 네네. 정봉이 말투로 이 보라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보라? 네, 여기 보는 라디오 보시면서 아, 보라 저는 응답하라의 보라 캐릭터가 아. 나오니까 보라가 갑자기 왜 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어떻게 정봉이 말투로 아, 네.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어머? 진짜요? 아니 네. 아, 쑥스러워서 아 그래요? 네 홍보해야지 동생아
이런 거 해야지. 인조이. 아니 보라 말씀하셔서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보이는 라디오. 네. 저희는 보이는 라디오를 말씀드렸지만 안재영 배우는 보라를 말씀하셨는데 보라 남편이 선우가 아니라 정보이가 될 뻔했다면서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그런 기사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아. 저는 감독님한테 보라와의 러브라인을 말씀드린 적도 없었고 근데 저도 기사를 보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한 번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없고 저는 사실 만옥 이와의 러브라인이 생기게 될 거란 걸 미리 말씀드려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부러 그랬던 게 있었어요. 그 제가 별밤에 사연 보낼 때 산타클로스에 보라색으로 색칠을 했어요. 형광펜으로. 네. 그거는 그냥 감독님 시킨 건 아닌데 그냥 한 다섯 가지 종류의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라라는 캐릭터가 있으니까 보라색으로 칠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했는데 거기서 많이 좀 탐정단이 좀 둘이 뭔가 있으려나 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류혜영 씨 말로는 보라랑 러브라인을 시켜달라고 재용 씨가 요청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래요? 역시 소문은 본인의 입으로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단언컨대 말한 적 정말 만약에 자두라는 캐릭터 있었으면 자두색으로 칠했을 수도 있고 초록이가 있었으면 또 초록색으로 칠했을 수도 있겠죠. 우리